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왕창은 범죄 현장에 자신의 지문이 남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어 부랴부랴 집에 돌아온 그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왕창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대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왕창은 让我仔细想想吧，我这天不怕地不怕的王强，居然得害怕一个小小的指纹机吗？ 行，老子给你们机会，看看你们能不能抓到我了。 네, 그 뜻인 즉 이러합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 내 이 천하의 왕창이 그깟 지문기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니? 아니, 이게 말이 되니 이게? 그래, 내 지발로 찾아가서 나를 잡을 기회를 한번 줄게. 어디 재간 있으면 나를 한번 잡아봐라, 이거였습니다. 네, 상상이 가시나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서 여러 기사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는데요, 이거 진짜 사실이 맞다고 합니다. 왕창은 진짜로 그 당시 경찰들을 호구로 본 거였답니다. 이어 왕창은 지발로 당당하게 경찰서로 찾아갑니다. 요즘 범죄자를 찾느라고 다들 지문을 수집한다며, 나도 평범한 시민 중에 한 명이니까 지문을 찍으러 왔어,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이 동물 참 좋은 동물구만, 다들 이 동물처럼 적극적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또 경찰서에서는 오른 손가락 지문만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아니지 아니지, 찍으려면 열 손가락을 다 찍어야 깔끔하지. 자, 찍소. 왕창은 그렇게 열 손가락을 다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왕창이 이렇게까지 협조하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네, 글쎄, 경찰서에서는 결국 찾아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의 말입니다. 90년대면 기술이 부족하니 그렇다 치고, 이건 2000년 7월인데요 이 사실은 한 가지 현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경찰들은 정말로 호구들이 맞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니, 범인이 직접 찾아가서 지문을 다 바쳤는데 그걸 못 찾아낸다고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때 도끼에 남겨진 지문은 왕창인 것이 확실했었고, 왕창도 자기 두 발로 찾아가서 10개의 손가락 지문을 다 남겼는데 그걸 못 맞췄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그 경찰 인원들은 모조리 옷을 벗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왕창은 어땠을까요? 야, 경찰들이 했다야! 아니, 내가 지인이 찾아가서 지문을 바쳤는데 그걸 못 찾아내니? 아니, 그러면 내 또 더 이상 어떻게 니들을 도와야 되니? 뭐 내 절로 수갑이나 차고 들어가야 받아주겠니? 네,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너무나도 황당하여 안 쓰는 이야기가 실제 2000년 7월 중국 심양시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왕창은 그렇게 경찰들을 갖고 놀다가 갑자기 또 한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네? 뭔 난데없는 결혼인 가고요? 그러게요. 연애를 하였다는 기록은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였고 여자가 임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뭐 돈을 물쓰듯 퍼부으며 다니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여자들 한둘이 아니었겠죠. 2000년 9월 왕창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카이웬이라는 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따뜻한 가정이 있게 된 왕창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될까요? 네, 맞았답니다. 이제부터는 이 왕창은 정신을 차리고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건 하지 않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2000년 10월부터 왕창은 살인을 시작하였는데요, 그 수단과 방법은 전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것과 다 비슷하니 이런 건 또 건너뛰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2003년 1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일 큰 명절인 음력설이 거의 다가올 때였죠. 이어 왕창은 자신이 아들도 태어났겠다, 달달한 설을 쉬기 위해서 달달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온 하루를 물색하던 왕창이 눈에는 한 큰 주택이 보였답니다. 딱 봐도 그냥 으리으리해 보이는 게 웬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었죠. 왕창은 그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집안이 사람들에 대해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 남편 이름은 리광룽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40세였다고 합니다. 키는 작았지만 몸집이 아주 탄탄했답니다. 그 집은 침실이 4개나 달린 큰 집안이었는데요. 리광룽과 그의 와이프가 안방을 쓰고 바로 곁에 방은 리광룽이 아들이 쓰는 방이었답니다. 마침 그날에 그의 아들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광룽과 와이프는 집에서 거하게 한잔을 하였답니다. 그렇게 술잔이 수십 번 오가자 리광룽의 와이프는 후끈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아싸! 아들도 집에 없겠다. 리광룽의 와이프는 리광룽을 밀쳐버리고는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더 설명드리자면 리광룽은 덩치가 별로 크지는 않았지만 리광룽의 와이프는 덩치가 아주 산만했답니다. 그런 우람진 아줌마가 남편을 휘두르는 건 뭐 식은 죽 먹기겠죠. 그러자 리광룽은 막 하기 싫다고 전녁때 힘까지 다해서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자 리광룽의 와이프는 빡칩니다. 왜? 왜 하기 싫은데? 아, 니도 그 야동에서 나온 그런 야한 걸 좋아하니? 알았다 야, 내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지. 조금만 기다려라. 이어 리광룽의 와이프는 비장인 무기를 빼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세하게 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안 나오지만 리광룽의 와이프가 손수 만든 야한 속옷이었다고 합니다. 뭐 일반 내의에다가 이리저리 가위질을 하여 야동에 나오는 것처럼 만들었겠죠. 그 덩치가 우람진 와이프가 구멍이 슝슝 난 야한 옷을 입고 척 나타나자 리광룽은 그냥 정신이 아찔해 나타 야! 하고 그만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그냥 시원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우케나 리광룽의 와이프는 리광룽을 가로타고는 내려다가 주먹질을 해댔답니다. 그렇게 와이프한테 얻어터진 리광룽은 쳐맞다가 잠이 들었고 그 와이프는 열받아서 아들이 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왕창이 쳐들어 온 거였답니다. 어떻게 상상이 가시나요? 때는 엄동설한이었던 겨울이잖아요. 창문은 방동창으로 꽁꽁 만들어 놨지만 정문은 그에 비해 아주 허술했답니다. 왕창은 정문을 따고 들어와서 안방에 있던 리광룽과 아들이 방에서 잠자고 있던 그의 와이프까지 다 확인을 하였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집안에 있으니 무조건 남자부터 처리해야겠죠. 왕창은 안방의 문을 살며시 열고는 이 깜깜한 방 안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거리며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더듬다가 리광룽이 다리에 손이 들어갔는데요. 아, 그렇게 싫다는데 또야? 니 오늘에 진짜 즐기구나. 오케이, 오늘 한번 확실하게 해보자. 리광룽은 또 와이프가 들어온 줄 알고 왕창을 그냥 와락 끌어안고는 마구마구 더듬기 시작했답니다. 뜻밖의 봉변을 당한 왕창은 화들짝 놀랐죠. 뭐야? 뭐하는 짓이야? 나 강도다. 강도라고 이놈아. 뭐? 그제야 술이 확 깬 리광룽은 전등을 켭니다. 그러자 왕창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고스란히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왕창은 상관없었답니다. 어차피 자신이 얼굴을 봐봤자 오늘 다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이때 곁에 아들 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리광룽의 와이프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그 리광룽의 안방과 그의 아들 방은 투명한 한 큰 유리로 막아놨으니 그 두 방에서는 서로 훤히 다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리광룽의 와이프는 자체로 제작한 야한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으니 또 그대로 벌렁 일어난 거였죠. 어이쿠야, 야 깜짝 놀랐다. 야, 저 괴물이 뭐야? 야야 무섭다. 야야 빨리 외투를 챙겨 입고 일로 와라. 네, 그 45명이나 잔인하게 살인한 왕창도 리광룽의 와이프를 보고 깜짝 놀랄 지경이었답니다. 이어 왕창은 리광룽 부부를 보고 묻습니다. 야, 너희 어디 있니?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자 리광룽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와이프가 먼저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꺼거,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겠나요? 돈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가위로 야한 옷을 만들겠나요? 라고 하면서 또 자신이 외투를 벗으며 자신이 그 야한 옷을 보여줬답니다. 야,
야, 니 그만해라, 들었니? 내 한 번만 더 말하겠는데 니 그 거지 같은 속옷을 또 보여주면 즉시 그냥 죽여버릴 거다, 알았니? 그리고 또 다시 나를 꺾으라고 부르면 내 그 입을 그냥 바로 찢어주겠다, 잘 들었지? 네, 여기서 꺾으란 뭐 오빠 뭐 이런 뜻입니다. 네, 그 여자 시체도 가만두지 않고 철썩철썩을 해댔던 왕창은 이 정도로 그 아줌마를 지식했으니 얼마나 끔찍한 몰골로 있었는지 상상 가시죠. 이 왕창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그 집 아들이 사진을 발견합니다. 어? 니네 아들이 있었니? 지금 어디 있는데? 라고 묻자 리광룽은 아, 네, 지금 할머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창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답니다. 운수가 좋은 줄 알아라. 리광룽은 이 한마디를 듣더니 대뜸 눈치챕니다. 이놈아, 이거 돈만 빼앗으러 온 게 아니구나. 우리를 살려서 보낼 생각이 없구나, 라고요. 이어 리광룽은 그의 와이프한테 눈치를 보냈지만 그 와이프는 멀뚱거리며 뭘 알아쳐먹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진짜로 답답해진 건 왕창이었답니다. 전에는 돈이 없으면 철썩철썩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때려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답니다. 그래도 내 사전에 꽁탕이란 건 없다. 왕창은 올리보고 내리보다가 결국 그의 집 TV를 눈독 들였답니다. 네, 그 엄동설 안에 이동수단도 없이 TV를 메고 집에 간다고요? 그 시대의 TV는 또 지금처럼 얇고 가벼운 거가 아니고 엄청 두껍고 무거운 거였죠. 이것은 참으로 왕창 같지 않은 생각이었답니다. 왕창은 혼자서 낑낑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야야, 뭘 멀뚱멀뚱해서 쳐다보니? 와서 도와주지 않고. 그러자 리광룽이 일어나려 했는데 와이프가 척 막더랍니다. 에이, 저 우리 집 양반 힘이 아니대요. 내 도울게, 하면서 뚱기적뚱기적 하면서 다가오더랍니다. 거 걸리적거리니까 비키요. 리광룽이 와이프는요, 왕창을 비키라고 하고는 헤이 하던 게 혼자서 그 무거운 TV를 번쩍 들여 올랐답니다. 야, 이거 이 아줌마 힘이 천하장사네. 왕창은 또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왕창은 TV를 등에 메고 가기 좋게 잘 정리를 하고는 얘기를 합니다. 어이, 니네 둘, 그 두 손은 허리 뒤에 넣고 반듯하게 누워 있어라. 그 말을 듣자 리광룽은 대뜸 눈치챕니다. 헐, 이제 우리를 몰살시켜버릴 때가 온 건가? 리광룽은 고의로 이불 위에 눕는 것처럼 연기를 하다가 이 와이프를 툭툭 치면서 눈치를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그 우둔한 와이프는 엥? 하면서 그래도 뭐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에라이, 리광룽은 밑에 이불을 꽉 거머쥐고는 갑자기 왕창한테 와닥 덮칩니다. 그 큰 이불로 왕창을 감싸서 제압하려는 거죠. 하지만 반응이 빨랐던 왕창은 뒤로 슬쩍 피하면서 리광룽의 옆구리를 살짝 베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제야 분위기가 파괴된 리광룽의 와이프는 야! 하고 개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답니다. 그 기세에 깜짝 놀란 왕창은 뒷걸음을 치다가 리광룽의 와이프한테 멱살을 잡히는 거죠. 이어 귓바망이가 한 대 짱! 하고 들어오자 순간 왕창은 눈앞이 새까매졌답니다. 이어서 또 큰 바위 같은 돌주먹 그냥 몇 대 날아오더랍니다. 그 천하제일금 왕창은 리광룽이 와이프의 주먹을 몇 대 쳐맞더니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야야, 이거 아이 되겠다, 야 먼저 살고 보자. 왕창은 부랴부랴 떨쳐내고 눈썹이 휘날리게 그냥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야, 도망치게. 리광룽이 와이프는 그 구멍이 슝슝난 야한 옷차림으로 왕창을 향해 뚱기적뚱기적 하며 뒤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쫓자 발이 너무나도 시원 나고 아파서 이 내려다보니 헐, 신발도 안 신을 채 쫓아왔던 겁니다. 이 천하제일 장사도 추위는 못 견디겠죠. 리광룽이 와이프는 포기하고 뒤돌아갔으며 왕창은 드디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그렇게 끝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창이 먹잇감으로 지목됐다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리광룽과 그의 와이프였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자면 천하장사 와이프를 둔 리광룽이 그 와이프 덕에 목숨을 구한 거였죠. 이어 이튿날 많은 경찰들과 기자들이 그들 집을 찾아왔고 리광룽의 와이프는 자랑스럽게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실제 현장 사진도 남아있는데요. 리광룡이 우통을 벗고 기자들한테 옆구리가 긁힌 그 자국을 보여주는 사진 말입니다. 그 사진은 저희 채널의 커뮤니티에 넣어두겠습니다. 기자들 인터뷰가 거의 끝날 때 리광룡이 와이프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왕창인지 뭔지 연쇄살인 마치고 덩치도 아주 작고 빼빼 말라서 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이던데? 라고 말입니다. 네, 제가 뭐 구독자님들 웃기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실들은 이렇게 황당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어 그 두 부부는 경찰서에 가서 이미지 인물 사진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저희 눈에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로 이 그림을 보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예전에 왕창 밑에서 강도질하던 성씨가 조가인 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놈은 그 당시에 감옥에서 수감 중이었는데요. 왕창이 초상화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이런 걸 잘 고발하면 또 감형을 받을 수 있으니 그놈은 바로 신고를 하였답니다. 오라, 이 연쇄살인마 놈이 이름이 왕창이었니? 야들아, 뭐하니? 전체 신미양 경찰 인원들 모두 동원해서 잡아라! 이놈을 잡으면 승진이다, 승진! 이어 2003년 7월 14일 오후였습니다. 경찰들은 평민 복장을 하고는 동네에서 이 담배질을 해대던 왕창을 곧바로 체포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의 위치가 바로 실제로 왕창을 잡은 곳이었는데요. 전에야 왕창이 신분을 몰랐으니 못 잡은 거지. 누군지 알면야 식은 죽 먹이겠죠. 이렇게 난다 긴다 하던 중국 4대 악인 왕창은 단 한 번이 작전 실패로 잡히게 되었답니다. 그 왕창을 꺾은 천하장사 아줌마는 아직도 왕창하면 떠오르게 되는 핫한 인물입니다. 이번 왕창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세탁소 아줌마는 어떻게 그 키 자그마하고 바짝 마른 왕창이 어마어마한 살인마였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나요? 그리고 리광룡이 와이프는 여자 몸이었는데 그 왕창을 쫓아냈다는 건 아마도 왕창이 죽어서도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로 경찰서에 잡혀간 왕창은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답니다. 왕창은 뭐 시원시원하게 다 털어놓은 건 아니었고 하나하나 그냥 조건을 걸면서 털어놨다고 합니다. 아, 그 오늘은 소고기 고량주가 땡기는데 그걸 주면 내 사건 하나 알려주지?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질질 끌면서 사건 60여 개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입증을 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건들은 왕창은 죽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 그 피해자들은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을 건진 사건도 있었답니다. 결국 접수가 제대로 된 사망자들은 4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왕창을 신고했던 감옥 안의 범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범죄자는 그때까지 아직도 4년이라는 감옥살이가 남았는데요. 그 공도를 인정받아서 감옥에서 당일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이 장려금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부의 속셈도 뻔하죠. 니들 범죄자들끼리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서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그 공로에 따라 감옥 형기도 줄여주고 상금도 줄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왕창이 사건은 2005년 3월 23일이 되어서야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재판 현장은 어마어마했답니다. 왕창이 들어오자 헐, 그 사면팔방에는 몇백 명의 유가족들이 왕창을 향해 온갖 별하별 욕들을 다 해댔답니다. 어? 뭐야? 저렇게 많니? 저게 다 피해자 가족들이라고? 왕창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법관은 왕창 보고 제일 처음 이런 질문을 하였답니다. 왕창아, 너 그 판결문은 다 읽어봤지? 그러자 왕창은 나 글씨를 읽을 줄 모르오. 언제 총살 맞느냐? 날짜만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시오. 라고 했답니다. 왕창은 2005년 11월 17일 총사를 집행받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면서 신문사 기자는 두 가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왕창, 니 후회마? 네, 그 뜻인즉 왕창아, 너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걸 후회하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왕창은 후회? 하! 나 이깟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이 기자는 또 묻습니다.
王强，你对受害者的家属有没有歉意？내그뜻인즉피해자가족들한테미안하지않느냐고물어본거였습니다그러자왕창은콧방귀를끼면서뭐이라고미안하야사자가가축들을잡아먹는데미안해하면서잡아먹어야되니라고했었다고합니다네이렇게중국10대형사사건이자중국4대악인이었던왕창이야기막을내리겠습니다그러면다음이야기에서또짜이지